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이었죠. 코스피가 2,500선에 초반에는 머물렀었는데 중동간 불안감이 커지면서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키웠고요. 2,470대로 밀렸습니다.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보름 만에 1,090원대로 올라왔고, 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가 2% 가까이, 또 대만과 홍콩 증시가 1% 이상 하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낙폭을 키웠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페이스북 등 IT주가 반등세를 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오름세를 보였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식을 낼수 있을지 2부 시간에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려봅니다.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개장을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 좀 알려주십시오. 네, 뭐 최근에 뭐 애플 관련 잡음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최근 주가가 원재료 가격 상승 가능성과 전방 산업인 FPCB 제품 품질 이슈로 이런 업황 악화 우려로 주가가 약 2주간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은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FPCB 업체 품질 이슈도 동사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관련 국내 기업의 매출 비중이 2016년 약 21%에서 2017년 예상 매출액 기준 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중에 북미 스마트폰 업체향 매출액은 전체 1% 수준으로 더욱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FPCB 소재 공급 부족 현상으로 3분기부터 북미 스마트폰 업체향 매출이 시작됐지만 주 고객사가 타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 실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FPCB 업체 품질 이슈로 북미 스마트폰 업체 출하량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관련 이슈도 실제 아이폰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사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노 LED 사업부의 실적 성장이 2018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형 OLED 소재의 경우에는 향후 고객사의 대형 OLED 패널 공급량 확대가 예상되는데 올해 160만 대에서 내년에 270만 대로 성장할 것을 봅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소형 OLED 소재의 경우에는 고객사의 이원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2018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2018년 이후 이녹스 첨단 소재의 외형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OLED 소재 업체로서 이녹스 첨단 소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볼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정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이녹스 첨단 소재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하고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추천주 공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지금 사야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동부제철 보겠습니다. 동부제철의 주가가 이틀째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동절기 중국의 철강 감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는데, 이 소식이 이렇게 주가에는 호재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최근에 철강주가 강한데 그중에 동부제철을 여쭤봤고 두 분 모두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신 거죠?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그 중 관련된 이슈가 붙어서 이제 뭐 주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주가 상승을 뭐 설명하려는 그런 이제 그 논리인 것 같고요. 네.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많이 빠진 부분인데 철강주들이 한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쪽 관련돼서 이제 뭐 매세가 좀 몰려가지고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 쪽 그 철강가격 올랐다라고 해서 동부제철에 그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제 뭐 상한가를 두 번 들어갈 만큼 큰 이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요거 아마 적자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뭐 단기간에 이렇게 돌아나오기가 쉽지 않나. 뭐 EPS 마이너스니까 뭐 당연히 적자겠죠. 그리고 예. 어제 그제 뭐 합쳐서 60%의 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뭐 상한가가 풀리더라도 사실 뭐 들어가시지 않는 게 정신 건강이라 계좌 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정신 건강과 계좌 건강에 좋은 종목은 잠시 뒤에 김영철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제철은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송환산업의 주가가 어제 6% 가까이 올랐는데 어제 송환산업뿐만이 아니라 애경유아나 휴비스 등 코스피 시장 중소형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송환산업은 어제 또 최고가 행진이 나타났다 뉴스가 나오네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52주 신고가가 나왔던 송환산업인데 두 분 모두 지금 굿 팻말 드셨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 들어볼게요. 네, 그 다운스트림 쪽으로 좀 화학 그 센티가 좀 약간 변화가 좀 일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좀 못 잡은 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근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머 안정제라고 하는데 폴리머 안정제가 뭐냐면 이제 일종의 산화 방지제 같은 겁니다. 그 폴리머 고분자 물질의 그 분해를 줄여주고 초기에 그 강성, 뭐 유연성, 인성, 외관 등의 그러니까 강도적인 특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요. 폴리머 안정제 최근에 판가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가 인상 결정이 반영되면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103% 가까이 증가되면서 아마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좀 급등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12월 달이 전통적인 그 최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머 안정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요 가격 부분이 약 광안정제 같은 경우는 15% 가까이, 산화방지제의 판가는 약 10% 가까이 인상이 기대돼서 이번 판가가 10%만 추가 인상돼도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 205% 증가냐 203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규 플라스틱 생산설비가 가동을 하면서 수요가 단계적으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머 안정제 판가가 뭐 연이어 상승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또 보시면 미국의 에탄 크래커, 그러니까 에탄 분해 설비 ECC와 중국의 나프타 분해 설비 NCC의 신증설이 2020년까지인데 2025년까지 지속되는 경우 폴리머 안정제의 그 가격 상승세가 계속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2개 주요 에틸렌 설비가 2017년 4분기에서 2018년 상반기에 가동을 시작하는데 향후 2, 3년간은 그 폴리머 안정제의 그 유의미한 뭐 증설 계획이 없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올해 대비 매출액은 28.7% 영업이 200%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투신과 보험 연기금에 뭐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중장기 목표가는 뭐 35,500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 자꾸 좀 좋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1선 뭐 23,500원 선 정도 자꾸 대응해볼 만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봤던 동부제철과는 좀 다르네요. 동부제철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였고 송원산업은 실적 개선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굿 의견을 주셨다 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 건데요. 코스피 대형주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을까요? 저희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하한가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도 있었고요. 급락을 이용해서 사면 안 되는 건가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그 뭐 어제 이거 30% 들어가는 거 보고 거의 이제 30%로 예. 마감을 했죠. 이제 주식이 참 무섭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네.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조 5천억 원 유상증자였고 어제 5조 정도 시총에서 뭐 30% 빠졌으니까 뭐 그 정도는 다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근데 네. 뭐 사실 뭐 신뢰가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일단 신뢰를 잃었고요. 그다음에 뭐 적자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면은 이게 이제 뭐 사실 실적 발표 시즌도 아닌데 내년 실적까지 끌어서 이제 뭐 이야기를 코멘트를 한 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빅베스 쪽 이제 사장단 이제 교체 관련해 가지고 사실 새로 들어오는 쪽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그런 것만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대형주가 이 정도 빠졌으니까 뭐 들어갈 만하지만 그거 외에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쪽에서도 뭐 돌아 나오는 거 19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조선업 쪽 돌아 나와도 탑픽은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대부분 뭐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이쪽을 뽑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 7일 목요일 국내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미국장에서는 기술주가 반등을 보였었는데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 지수는 2470대로 밀렸었는데요. 분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2%대 급락이었는데 오늘 소폭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고 지금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 그래도 오름에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도 반등하면서 78,000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0.3%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철강주, 대장주, 포스코 어제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15% 찰시련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LG화학도 최근에는 좀 주가가 눌리는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1% 오르면서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한국전력이 2.6% 급등하면서 39,45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지금 하루 만에 상승 전환이 된 거죠. 0.24% 오른 2480선 회복을 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나흘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46% 오른 771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만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나흘 만에 상승 전환인데요. 일단은 어제 좀 조정 나왔었던 셀트리온의 주가가 0.6% 소폭 오름에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신라젠의 주가가 어제 9% 급등이 있었죠. 오늘은 1%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 변동폭이 큽니다.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CJ E&M이 오늘 소폭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어제도 2%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 밖에 로엔과 메디톡스가 1%대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톡스주 어제 휴젤과 더불어서 메디톡스가 6% 급락이 있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휴젤도 반발 매수로 2% 정도 다시 오르면서 오늘장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예, 12월 7일 목요일장입니다. 장 흐름이 어떤지를 먼저 좀 봐드렸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어떤 종목 사면 좋을지 추천주 공개할 텐데 먼저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해봐야겠네요. 최근에 주셨던 종목인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확인 좀 해보시죠. 김영철 팀장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11월 20일에 주셨던 종목이에요. 지금 매수된 지 한 2주, 3주 가까이 됐는데 지니뮤직이고요. 33%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주가 상승이 20%가 넘어가고 있고요.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있는데요. 차바이오텍입니다. 11월 27일에 주셨으니까 지금 매수한 지 거의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추천 이후 수익률이 43% 이상 나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김영철 팀장님의 지니뮤직부터 다시 한번 코멘트 들어볼까요?
사실 지님이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적감에서 관심주로 아마 그 시간대 이제 전화 연결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사실 그 이제 멜론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음 카카오 쪽 그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그쪽에 대한 주가 음원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좀 증가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2위 사업자지만 주가의 레벨 자체가 워낙 이제 조금 뭐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때 이제 로엔 말씀을 드렸을 때도 명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확장성 쪽에서 가장 손쉽게 뭐 인공지능 스피커에 탑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음원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니뮤직도 뭐 그런 부분들에서 마찬가지로 사업 영역을 좀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2위 그러니까 KT랑 LG 쪽 손잡고선 같이 이제 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때 이제 악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기획사 3사 음원 쪽 부분들 계약 해지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이제 좀 많이 빠졌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시장에서 또 관심을 다시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 앞전에도 이제 주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종목 자체가 좀 끼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가파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00원 정도 수준을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뭐 이제 변동성은 있겠지만 6,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올려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니뮤직은 오늘도 6%나 장중에 오릅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이고요. 수익은 40%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또 지니뮤직 포트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갖겠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의 차바이오텍 또 짧게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내일까지 아마 단기간 완화 장치에 걸려가지고 뭐 30분 간격으로 매매가 돼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계속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아줄기 세포의 범위가 좀 제한돼 있고 얼마나 이게 확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진행하던 임상진행에도 추가 연구까지 나오는 거 보면 계속 좀 긍정적인 이슈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급성 화열성 뇌졸중 탯줄 줄기 세포 치료제 뭐 코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정성과 유용성 확인했다고 발표가 나왔고요. 뭐 뇌졸중 치료제 규모만 봐도 뭐 3종은 이상이 되고 뭐 FDA 승인 받은 혈전용 해제인 뭐 TPA까지 계속 이슈거리는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24,000원 일단 1차 목표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저는 추세가 깨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적인 측면 아직 뭐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 특별히 움직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굳이 손절가를 잡는다면 지난번에 장대 양봉 나온 애 한 약 중간 가격인 17,500원 선 정도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 홀딩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손절가 잡아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흐름은 지속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바이오텍 43% 이상 수익이 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도 고심 끝에 10종목씩을 가져오셨는데요. 김영철 팀장의 12종목부터 공개할게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일단은 그 이제 IT가 좀 쉬어가는데 철강이랑 화학 쪽에 대한 모멘텀을 시장에서 좀 키워가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오들이 이제 뭐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쉬고 있는 섹터가 아마 전기차 섹터가 조금 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사막 콘덴서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1선 부근에 이제 좀 눌려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11월 17일 날 윗꼬리가 길게 이제 좀 뭐 나타나긴 했지만 그 다음에도 거래량 뭐 터트리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는 좀 거쳐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붙으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콘덴서 제조 판매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 그 전기차 쪽에 대한 포커싱이 너무 이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적층 그 세라믹 콘덴서 그러니까 MLCC 이쪽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대형사 중에서는 삼성 전기 쪽이 하고 있죠. 근데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그 전장화 쪽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들
이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모멘텀이 생기면서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쪽에 대한 성장성은 좀 상당히 좀 괜찮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증권사에서 커버할 때도 목표가 같은 경우들이 4만 원 위쪽에 대부분 이제 좀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충분히 관심 있게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직전 고점이 47,600원 이때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최소한 매수하면은 한 4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뭐 4만 원 넘겨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한 36,500원 뭐 37,000원대 이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코미코라는 종목인데요. 약간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첫날 이제 뭐 좀 상장하고 뭐 근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다 이제 소화할 물량들을 대부분 좀 소화한 것 같고요. 그리고는 좀 계단식 상승을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코팅 쪽 매출이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 이쪽이 가동률 상승하면서 판매량 증가 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적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내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33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요 부분 본다라고 하면은 그 PER이 상당히 좀 여타 업체들보다는 조금 뭐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도 이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반도체 쪽 이제 미세 공정 쪽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 뭐 이제 리레이팅 같은 경우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뭐 이제 코미코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신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8년도 하반기 가동 예정이어서 뭐 18년도 19년도 시작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단지 이제 뭐 신규 상장을 좀 꺼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막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규 상장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각보다 있으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뭐 주가가 괜찮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뭐 실적으로 뭐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니뮤직인데요. 앞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코멘트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이제 뭐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서도 이제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뭐 6,0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다나와입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13,000원대에서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장에 이제 좀 괜찮다가 시작 내려오면서 같이 이제 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국내 이제 그 이런 쇼핑몰 업체들,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이 그렇게 성장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하시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제품 사거나 이러면은 뭐 인터넷 그 뭐 지마켓이나 아니면 옥션 뭐 이런 쪽 많이 보시고 아니면은 뭐 인터파크 이런 쪽 보시는데 그쪽이랑 이제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다 나와는 예전부터 이제 컴퓨터 쪽 그 상세적으로 이제 사양이나 아니면은 직접 리얼 후기들 그리고 이제 제품을 정말 비교를 잘 해놓는 흔히 말해서 이제 덕후들이 옛날부터 이제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쌓였던 그런 그 이제 뭐 집단 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확장하는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뭐 살려면 이 사이트 들어가서 비교하고 저 사이트 들어가서 일단 가격 비교부터 하고 제품 스펙부터 비교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상품 두 개를 클릭을 해놓으면 그거를 옆으로 이제 딱 비교를 해가지고 이 세세한 디테일한 부품들까지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후기 리얼 후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오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가 뭐 중시되는 그런 시대에서는 충분히 뭐 매력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이제 가전이나 이제 이쪽으로 좀 확대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옥션인데요. 서울옥션도 지난주에 말씀을 금요일이었죠. 그때 말씀드릴 때
그날 이제 한 12% 장중에 움직임이 있어서 아마 못 사신 분들이 분명히 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차익 실현, 그러니까 조금 약 눌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국내 이제 모비스품 쪽 그 경매는 뭐 MS 1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경매 사이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한 12,000원 정도, 손절가 8,000원 정도 뭐 이렇게 좀 보시고 대응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기차 섹터가 쉬고 있는데 선취매 관점에서 삼화콘덴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또 매수 시점이다 서울 옵션까지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김영철 팀장의 종목이었고, 이번에 김지훈 차장 종목 봐야겠죠? 10위부터 공개해주십시오. 네, 10위는 롯데 하이마트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뭐 고급 가전시장에 대한 회복과 적극적인 성장 전략이 좀 주요하면서 2018년에도 양호한 실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매 분기별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를 나타냈는데 뭐 이 부분 약간의 둔화 우려는 있지만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형 성장률이 2017년에 5.8%, 2018년에는 약 4.7%로 5% 가까운 양호한 그 실적, 그러니까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고마진 상품군을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화되고 있는데요. 고마진 상품군이라면 뭐 스타일러, 건조기, 공기청정기가 그 시장 그 점유율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계속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매출 총 이익률이 그러니까 호전됨에 따라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효율적으로 상당히 뭐 판관비라든지 비용 통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PB 상품이라든지 글로벌 브랜드력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특히 눈여겨보실 점은 유통 채널에 대한 온라인 강화 효과입니다. 온라인 그 옴니 세일즈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와 상품 경쟁력이 좀 차별화 서비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가전 용역 서비스를 해서 가전에 대한 이전 설치 및 가전 클리닝, 주방 및 침구 클리닝, 주거 공간 케어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쪽 매출도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좀 특이할 점은 타 유통업체에 대비해서 유통산업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규제에 대해서 좀 영업일수와 신규 출점에도 좀 자유로운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12개월 포워드 퍼 기준으로도 9.1배 수준, PBR로는 0.8배 수준이라 밸류에이션상 비싸지 않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올해 2017년 대비 매출액 4.7%,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1% 넘는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기관이 다시 좀 최근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85,000원 예전에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흔들림 없이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한국금융지주의 그 핵심은 다각화된 사업 모델과 자본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이익 안정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적은 자본과 적절한 차입을 통해 높은 자본관리율로 14%에 달하는 초대형 증권사 중에 최대의 그 자기자본 수익률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주가의 결정적인 요인인 낮은 자기자본 비용과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 최근에 그 라이센스 발행업 업무는 대형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고, 기존의 업무 영역에 결핍되어 있는 대출과 준수신 기능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화에서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고 마진을 상승시켜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모습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업세일링이라는 것은 원래 구매하려던 것보다 가격이 더 높거나 서비스가 높은 등급의 상품을 유도하는 판매 방식인데, 업세일링 방식의 그 서비스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기관에서 보험과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는 아주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 긍정적인 주가 흐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역시 중장기 목표가 8만원, 손절가는 중기 60일선, 65,500원선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신사업이 그 발행업 사업이 본격화되는 효과가 내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흐름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투자 및 파운드리 사업부 내년까지는 좀 강화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M14라인과 중국의 우시공장의 신규 낸드 투자는 투자 모멘텀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기술 개발 속도 둔화에 따른 전환 효율 감소로 특수가스의 소재에 대한 수요는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 라인 보시면 A4와 A5 라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E4의 2라인이 OLED TV 패널 생산에 대한 증가로 역시 SK머티리얼즈의 그 특수가스 상당히 모멘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 로컬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중소형자 플렉시블 OLED 투자 확대를 하고 있어 이 부분도 내년에 좀 모멘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말씀드렸고, 업황에 대한 호조로 특수가스 3브라질서 6브라 텅스텐의 수요 외에도 자회사 SK 에어가스, 그다음에 SK 트리캠의 고부가 가치 제품이 프리커서, 그다음에 SK 쇼아댕크의 식각가스까지 매출이 확대가 돼서 수익성 개선에 좀 기여할 전망이고요. 2018년에 역시 이 자회사들의 매출과 이익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주가는 환율 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는 구간이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4분기에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은 5,230억, 영업이익 1,59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대비 매출액은 30.7%, 영업이익 42.7%의 동반 성장이 예상되어서 이러한 실적 성장을 좀 반영했을 때 주가도 역시 추세 상승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고, 중장기 목표가는 23만원까지 지속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고, 최근에 조정받았을 때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일부 담아봐도 나쁘지 않겠다. 소재가 오히려 장비보다는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안정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재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ICT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스마트 팩토리 사업 본격화인데요. 2018년 구조적인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IT 서비스와 유지 보수 외에도 포스코의 자회사들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좀 가장 큰 수혜를 볼 전망이고, 최근에 글로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적인 성장이 좀 제한되는 상황이라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좀 유일한 전략이라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구조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철강 산업의 특성상 그 합병을 통한 캐파 증설이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내수 시장도 장기간 성장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전망은 스마트 팩토리 체계 구축으로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개의 연결 자회사를 4개로 감소시켰는데 특히 손실이 대부분 발생되었던 그 3개 자회사가 매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연결 자회사의 실적 안정성에 대한 확대 전망까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는 매출액이 10.4%,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0.7%의 증가가 기대돼서 포스코 ICT 중장기 전망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의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최근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만 조금 붙어준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중장기 목표가 9,000원까지 지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노션입니다. 4분기 매출 총 이익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1,230억대, 영업이익은 21% 증가한 381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외형 성장세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핵심 차종, 현대기아차 핵심 차종 G70의 모멘텀과 평창 동계올림픽 러시아 월드컵까지 외형 성장이 어느 때보다 수익성 개선을 좀 주도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주 광고주의 판매량 증대 의지는 정의성 부회장이 최근에 직접 코나 발표를 하는 거에서도 봤듯이 어느 때보다 강한 시점에 있고, 지금 3분기 광고 선전비만 대비해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3% 증가했다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보수적으로도 내년 2분기까지는 두 자릿수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7,500억 넘는 현금을 통해서 역시 그 사업 역량 강화의 목적인 M&A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선진 시장에서 M&A 외에도 뭐 기아차, 북미대행 M&A 포함까지 최근에 뭐 이런 그 M&A 이슈를 포함했을 때 2018년 특히 미주 지역의 외형 성장률 40% 넘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법인세 인하도 이노션의 좀 호재를 작용할 전망이고,
전체 지배주주 순이익도 약 10% 넘게 증가했단 말입니다. 글로벌 광고사 중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차전망에서 내년에 현대차 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14종의 신차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차 출시의 판매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노션 내년에도 좀 좋은 매출과 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올해 대비 8.3%의 매출액 증가와 16% 넘는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장기 물량인 좀 투신이 연속적으로 사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특별히 빠지지 않고 있지 않아 중장기 목표가 85,000원 말씀드리고 계속적인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훈 처장과 함께 롯데 하이마트부터 지금 말씀 주신 이노션까지 추천주 어떤 포인트로 가져오셨는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또 탑5 종목 볼 거고요. 저희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6170님께서 신원을 먼저 문의하셨거든요.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원 2,600원에 20% 사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여쭤보셨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신 거죠,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어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종목 자체도 이렇게 뭐 이제 끼가 아예 없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뭐 거래량 좀 증가시키면서 상승 모습도 보여줬고, 오늘장에 이제 조금 뭐 차익실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의류 쪽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FNF 뭐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쪽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이제 조금 뭐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뚜렷하게 모멘텀은 없지만 뭐 주가 수준이나 지금 뭐 요 부분 구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보유를 하고 보시면은 일단 뭐 매수가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 2,6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2,000 언더여서 뭐 그 수준까지는 쉽게 뭐 단기간에 올라온다 언제까지는 올라온다 이렇게 뭐 기간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좀 뭐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 다시 한번 움직임만 좀 나타나 준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올라온 그렇죠? 이후에는요? 올라온 이후에는 일단은 그때에 올라온 그 이제 그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로 올라온 건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이슈로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실적 부분들이 같이 끌고 올라오면서 괜찮은 재료가 붙어서 올라온 거라고 하면은 저는 2,600원까지 많이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직전에 이제 올해 5월이었죠. 그때 이제 상당 부분 거래량 터지고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던 그때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겨줄 모멘텀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보유를 하셔도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딱히 뭐 이거를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매도를 쉽게 잘 안 하십니다. 왜냐면 이 앞전 이제 2,600원대 본 주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유를 하시는 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신원 풀어주셨고요. 다음으로 DST 로봇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2,140원에 사셨어요. 수익권이신 거죠? 30% 있으시고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김지은 차장께 들어볼게요. 네, DST 로봇 2,100원이면 상당히 좋은 가격에 잘 사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나신 거 좀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도 보니까 지금 그 삼성동의 그 54일 무역의 날 그 문 대통령 기념 행사에서 지금 현재 5,000개 정도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2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 부분 좀 상당히 계속 모멘텀 받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DST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의 그 스마트 팩토리 국책까지 지금 수주로 받아 진행 중인 걸로 알려 있거든요. 올해 지금 오늘 주가도 5% 넘게 상승하는데 좀 끼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 그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핵심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도 그 바닥권에서 좀 추세 전환해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전방 산업 디스플레이가 반도체 쪽 그 이송용 적재 로봇을 만드는데 요게 시장 점유율은 로봇스타가 1등이고 2등이 DST 로봇인데 DST 로봇의 점유율이 좀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면 그 OLED 반도체 IT 업체도 계속적으로 이 로봇 관련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성장의 기회도 가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매출액 뭐 1000억까지 목표 제시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장 자체의 파이는 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오늘 주가 5% 넘게 올라서 2,480-70원대 나오고 있는데 2,65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좀 짧게 이분 예, 사신 가격대 2,100원 정도 선에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지금 6% 이상 올라서 오늘 팔아야 되나 라고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 보십시오. DST 로봇 봐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서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싸게 보이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NC소프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이 대만 서비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뭐 2거래일 연속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2%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 위니지M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있는 이유는 이 오픈 전에 뭐 한 300만 돌파까지도 무난해 보이고 이제 리니지 1 시스템에 익숙한 유저 기반이 사실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 1이 성공했다 그러면 리니지 M도 대부분 뭐 어느 정도 예상도 되고 성공 여부뿐만이 아니라 유저 수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치는 예상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예상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업하더라도 리니지 M에 대한 매출이 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외국인 수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43%가 넘어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이 매일 뭐 한 2-3만 주 정도씩 계속 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외국인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 지금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뭐 조금 부담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전고점을 지금 여러 번 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는 뭐 최근에 대만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무난해 보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50만 원, 손절 가격은 4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주가 강세인데요. 그중에서 NC소프트 대장주인데 지금 또 사볼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 정보 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탑5 종목이 남아있는데요. 김영철 팀장님 5위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일단은 다섯 번째 그러니까 5위 종목은 FNF라는 기업입니다. 진짜 상당히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겨울 되기 전에도 한 8월 달부터 말씀을 드려서 그때 대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이슈 붙었던 건 롱패딩이랑 평창 관련된 이슈 그래서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는데 이슈 말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분명히 매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 이제 뭐 실적에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스커버리 쪽 그리고 MLB 이쪽 두 가지 이제 보면 모멘텀 국내 해외 이쪽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4분기 호실적이 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원래 이제 그 목표가가 뭐 5만 원대 정도였는데 추가적으로 한 5만 5천 원대까지 좀 뭐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 또 한 4만 원대, 4만 5천 원대까지 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뭐 그때 매번 추천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추천은 아니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 드릴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계단식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쉬어가는 동안에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그런 주가 흐름이다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충분히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뭐 앞서도 이제 그 저가 매수 관심 종목이었죠. NC소프트요? 예, NC소프트인데요. 뭐 설명을 앞서 되게 길게 잘 해주셔가지고 크게 코멘트는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9월 14일날 47,500원 요거 찍었는데 요거 돌파해주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한 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기금 같이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직전 고점 넘긴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한 차례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주가여서, NC소프트 볼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삼성 출판사인데요. 삼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삼성 쪽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신라젠인가요? 신라젠이 코테신라 관련된 종목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명이 좀 유사하면은 그런 이제 오해를 뭐 하실 수 있는데 그쪽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이름만 삼성 출판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좋았고 4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자회사들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아트박스고요. 요거는 이제 상장 이슈가 조금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스마트 스터디인데요. 요게 이제 그 핑크퐁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어린이들의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뽀통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뽀통령도 이제 세대교체, 정권교체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판매나 아니면 관심도, 조회수 이런 부분들이 그 뽀로로 캐릭터를 뛰어넘는 그 이제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남스타일 조회수를 뭐 훨씬 넘긴 40억뷰인가요? 60억뷰가 거의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이제 국내 쪽만 포커싱한 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쪽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코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뭐 제작을 같이 한 부분들이어서 그게 이제 상당히 해외에서 잘 흔히 말해서 이제 먹히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쪽에서 이제 뭐 그 흔히 말해서 한 가지 이제 캐릭터나 아니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하는 그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요. 단기간에 주가는 좀 부담스럽게 올라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요 구간에서 뭐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한 1,500원 정도 뭐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출판사였고요. 그 다음 네. 종목은요?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뭐 대형주고 사실 뚜렷하게 모멘텀 뭐 이렇게 잡을 만한 이슈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주가 수준에서는 그냥 배당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유가 상승을 좀 해지할 수 있는 뭐 맨날 이제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름값 비싸다라고 이제 오를 때마다 이야기를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뭐 적게 내린다 이런 이제 좀 불평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뭐 유가 상승할 때 운전은 같이 하지만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뭐 그 주유할 때마다 내 SK이노베이션이 많이 오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뭐 헤지 수단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SK이노베이션 지금 국가에서 뭐 대응주기 때문에 크게 뭐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 유가 뭐 그 부분들 포인트 잡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적정주가 얼마나 보세요? 적정주가 같은 경우가 이게 뭐 한 2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유가가 레벨업이 한 단계 더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빼더라도 뭐 2차전지 쪽 그리고 성장성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좀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은 서부 T&D인데요. 사실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안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량도 많지 않고 사실 거래량 많지 않은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바닷가에서 또 뭐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땅값 많이 오르고 집값 비싸다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부 T&D 같은 경우 용산 쪽 개발 내가 용산에 땅덩어리 하나 못 가겠다 너무 비싸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이제 부지 좀 가지고 있고 개발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서부 T&D 뭐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배당도 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어서 그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뭐 주식을 배당하든 현금 배당을 하든 그 관련된 부분들 같이 이제 뭐 포인트 잡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뭐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예능에,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민 씨, 뭐 이건 우리 새끼에서 되게 정말 저도 보고선 와, 저 호텔 괜찮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딱 보니까 이게 그쪽에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용산 아이파크몰 들어가는 그쪽에 이제 드래곤 그 호텔 쪽, 그 옆에 바로 노보텔 있고 그걸 이제 같이 이제 뭐 운영해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충분히 이 가격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김영철 팀장님 어떤 관점으로 오늘 총 10종목을 선정해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1위 종목은 서부 T&D였고요. 김지훈 차장의 종목 남아 있는데요. 5위부터 지금 알려주시죠. 네, 5위는 펜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단기적 운임 상승에 따른 벌크 선사의 수익성 향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업황이 회복 국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약에 대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BDI 노출도가 가장 큰 종목이 바로 펜오션입니다. 건화물 운임 지수가 지난달 28일에는 뭐 150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상당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역시 벌크선 수급 개선에 이어져 운임에 대한 그 구조적인 가격 상승은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크해운과 그 조선업이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 업황이 좀 바닥권을 지나고 있어 수주 모멘텀은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펜오션이 벌크선 매출에서 장기 운송 계약 비중이 4% 수준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국내외 화주들이 장기 계약을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30일 날 브라질의 그 최대 철강산 업체 발레와 1조 9,830억의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 설명드리면 2020년에서 2047년까지 브라질에서 중국 등으로 철강석을 좀 해상 운송하는 계약인데요. 계속적으로 매출이 인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펜오션이 조정받았던 최근에 그 오버행 이슈는 이미 좀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벌크 선사로서의 중장기 이익 모멘텀에 대한 재평가 기대는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기간이 연속적으로 16일 폭발적인 순매수로 수급이 상당히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7,500원 목표가 강력 홀딩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중기 60일선 근방인 5,500원선 아래로 좀 잡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좀 좋아지는 그림에 따라 좀 수익률 극대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추정 매출에 1조 7,257억, 영업이 1,060억대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분기별 양호한 실적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듈 솔루션 쪽의 카메라 모듈과 통신 모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갤럭시 S9 뭐 내년 상반기 예상하고 있는데 효과를 기대할 것이고 기판 솔루션 사업부 HDI와 RFPCB 동안 그 미국 고객사 글로벌 고객사의 RFPCB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감소되고 수익성 개선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부인 MLCC 적직 세라믹 콘덴서와 인덕터 같은 경우는 그 MLCC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제품이 확대가 되고 있고 평균 판매 단가 역시 4분기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9 출시에 따른 뭐 듀얼 카메라 SLP 기술, 그러니까 서브스트라이크 PCB 기술이 비수기 없이 바로 성수기 진입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 하락은 부정적인 하나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적직 세라믹 콘덴서의 가격 상승 효과,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판 사업에 대한 수익성 개선으로 좀 올해 대비 내년 그 전체 매출액은 14.2%, 영업이익 75%의 대폭의 그 증가가 예상이 돼서 95,000원에서 105,000원대 가격대에서는 좀 무난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9만원, 목표가 13만원 잡고 중장기적으로 전방산업의 양호한 전망에 따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 이노텍입니다. 어제도 뭐 그 큰 폭의 뭐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뭐 여전히 4분기 추정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5조 가까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1,55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X 생각보다 잘 팔린다고 하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 긍정적인 영향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억 수준 매출액의 RFPCB와 연간 1,500억 수준의 무선 충전 모듈의 본격적인 판매가
올해 4분기부터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LG그룹의 자동차 부품 사업가의 그 M&A 기대 이슈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좋은 고마진의 자동차 LED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LG이노텍의 긍정적이고 올해 대비 내년 매출액은 16%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이 48%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연기금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과 글로벌 고객사의 매출과 이익의 안정적인 성장에 따라 수혜를 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23만원까지 중장기 목표가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최근의 주가 하락은 신규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위는 한세MK 말씀드렸어요. 한세MK도 롱패딩의 열풍의 수혜를 좀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090억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66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매출은 버커루와 NBA TVJ의 롱패딩 판매 혼조에 따라 5개 분기만의 성장 정체에서 좀 벗어나는 중이라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TVJ의 양호통상, 그 다음에 버커루의 지신통상 같은 경우는 땡처리 채널 내재와 고단가 아우터를 정상가 판매율 상승에 따라 원가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법인은 매출이 202억에 영업이 20억으로 전년 대비 14% 하락했으나 중국 쪽 NBA 키즈 신규 출점에 따른 매출 외형 확대 효과를 좀 볼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리뉴얼과 비용 효율화, 뭐 판관비 통제라든지 이런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상당히 좀 그 매출과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을 보고 있고 상품 비중이 20% 넘게 확대되는 버커루 여성 라인 강화와 모델 변경을 통한 브랜드의 역 재고 또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LPG의 상품성 강화 또한 상품성 강화와 조직 슬림화를 더 인건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내년 매출과 이익 기준으로는 10배 수준이라 동종업계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은 3,330억, 영업이익 150억을 예상해서 매출액은 6.3%, 영업이익 27% 가까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보시면 기관에서 그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최근에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내수 소비 쪽의 센티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MK 중국 쪽 매출과 이익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 목표가 16,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큰 편이라 중장기 21선과 60일선이 밀집된 가격대인 12,500원 선으로 잡고 있고요. 12,500원이 만약에 이탈되면 추세가 좀 깨졌다고 보고 매도하도록 하겠고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수익률 극대 관점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철강 업황 현황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현재 좀 중국의 철근 유통 재고가 316만 톤으로 작년 같은 시기 동기 대비 92만 톤 적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열연 같은 경우는 5.9%, 후파는 4.1%, 내년은 3.4%의 가격 상승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좀 이례적인 좀 급등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철근 가격이 유례적으로 급등한 이유는 동절기에 대한 그 감산 효과 때문에 판단하고 있어서 12월 달에도 역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 효과로 철강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중국의 감산 효과에 따라 그 스프레드 마진, 그러니까 제품의 판가와 원재 가격 차이는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특히 현대자철과 포스코 같은 고로업체에 대한 매수 전략은 상당히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주가가 굉장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30만 원 선의 그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좀 지지하고 있다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1위 종목으로 포스코를 가져왔는데 또 눈여겨보이는 포스코의 포인트는 베트남 쪽입니다. 베트남의 철강 수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약 15%로 상당히 견조하다. 2020년까지 3천만 톤을 넘게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철강 수요에 대한 성장성이 좀 가장 두드러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법인 설립을 통해서 10년 전부터 현재 진출해서 현관과 STS 냉현 쪽 베트남 1위 생산업체를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중국산 H형광과 STS 냉현에 대해 그 AD를 부과한 결과 영업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요.
철강 수요를 견인하는 게 건설 사업인데요.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작년 35%에서 2020년에 45%까지 향상될 전망입니다. 포스코 SSB나 같은 경우는 전기로 현강이 70만 톤, 철근이 50만 톤인데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요. 올해 4분기에 가동률 100% 달성으로 내년 1분기 흑자 구조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최근에 계속 방금 말씀드린 30만 원 초중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펀더멘털 개선 요인이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요. 향후 중국의 구조조정 지속과 산유국들의 철강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 판매 법인과 해외 철강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까지 긍정적인 모멘텀은 상당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60조 2140억, 영업이익 4조 777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 내년에도 매출과 이익이 동반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최근 11월부터 한 달 넘게 매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긍정적이고 중장기 목표가 40만 원 변동 없고요. 손절가는 장기 121선 31만 9천원 선 이탈하면 추세가 깨지는 것으로 보고 비중 줄이시고요.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긍정적인 관점을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포스코 1등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훈 차장께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꾸려 오셨습니다. 총 10종목씩 공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양지수 모두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이틀째 약세, 코스닥은 나흘째 약세 움직임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주 줄줄이 지금 1에서 한 5%대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요. 시장 움직임 잘 보십시오. 저희는 또 이슈 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